예로부터 강정 2구라 불리웠던 서귀포시 용흥마을. 4.3이 끝날 무렵인 1952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중문면 용흥리로 바뀌었다가 81년 중문면이 서귀읍과 통합되자 행정구역이 서귀포시 강정동으로 다시 바뀐 자연마을이다. 4.3 당시 6개의 자연부락에 130여 가구 남짓했던 용흥마을. 물이 좋기로 유명한 강정마을답게 마르지 않은 운양천의 물줄기처럼 인심 또한 넉넉한 마을이었다. 하지만 용흥마을은 4.3 기간 동안 큰 희생을 치렀다. 특히 무장대로부터 잇단 공격을 받아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염돈, 신흥, 월산, 김옥, 광수포, 궁산 등 6개 동이 차례차례 무장대로부터 습격을 받고 가옥은 물론 인명피해를 입은 것이다. 중문면 그 당시에 강정 2구라고 해가지고 16개 동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일면 본다면은 군산동, 신릉동, 김옥동, 월산동, 염돈동, 광수포 이렇게 해서 6개동이라는데 6개동 산은 호수는 약 한 130호 정도 되었습니다. 염돈동하고 신릉동이 좀 컸다고 봅니다. 한 50호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해변 마을인 강정 1구와 달리 한라산과 가까운 중산간 마을 강정 2구는 4.3 발발 직후부터 시끄러웠다. 낮에는 경찰이, 밤에는 무장대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던 것이다. 밤이면 무장대가 마을에 들이닥쳐 주민들에게 백지 날인을 강요했고 연일 삐라를 뿌려댔다. 또한 낮에는 경찰로부터 무장대 혐의자를 색출해내라는 위협이 계속됐다. 주민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애들이 도장 찍으라는 김에 도장 찍으려 하고 그 그때 사건 좀 얘기해 주셨어. 나만 노시란에게 오란 찍으려니도 안 찍었지. 안전은 놈은 다 찍을 걸 나만 안 찍을 자신가 돌아봐도 놈은 안 찍으려. 성대만 서면 안 찍으면 죽이 경막해. 그때쯤이 언제쯤입니까? 그때는 음력 7월이라니. 음력으로 7월 달쯤에는 산에서 내려와서 피라도 뿌리고. 피라도 뿌리고. 아침엔 피라 뿌리고 이 난간에 또 신문장 만드는 거 글쎄 다 붙여주게. 네. 기분 밝아가면 또 아래서 오락 복합이든 그것도 일어나면 씻고. 피라 뿌린 거 밝아가면 죽고. 피라 잡히면 그 그냥 어떤 해맛이? 어떤 게 이게 헌 쪽에 가면 심어갈 거 주게. 어떤 맛이? 심어가 경찰에서 이거 어떤 쪽에 가면. 기나 그쪽도 마셨고 이쪽도 마셔서 그때. 48년 음력 10월 중순,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마을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다. 특히 관할 지서인 중문지서가 무장대로부터 피습을 받은 후 인근 마을을 대상으로 한 토벌 작전은 더욱 강화됐다. 그러던 음력 10월 23일, 무장대 근거지로 추정되던 녹화지오름 부근을 수색하던 토벌대가 인근 밭에서 밭딜하던 주민을 끌고 간 사건이 발생했다. 중문 면사무소 아파트에서 총살당한 이 사건으로 이윤호의 부신 이용옥을 비롯 강창호, 강창근, 김창근, 윤갑천 등 용흥 주민 5명이 희생됐다. 그때 당시는 우리는 어린 때고 집에 있으니까 이제 중문 지서에서 호출위원 불론 가니까 그날은 또 돌아오고 갔다 하러 그날은 돌아오고 또 뒷날 가서 저기 그 지금 현재 중문동사무소 앞에 거기서 총살 시켜보니까 우리가 우리 어리고 하니까 우리 친척들이 가서
그 마차로 해서 실려다서 이제 묻으십시오. 그 혐의는 무슨 혐의로? 아, 그 혐의는 동생 또 이선하고 동생이 어디 나가보니까 동생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동생 못 찾아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응원대 그때 시절에 응원대들이 많이 있어놨습니다. 응원대들이 그 동사무소 앞에서 용웅이 사람 그때 5명 총살당 5명. 그때 그 돌아가신 분들 뭐 성함이나 누구 부친이라든지 뭐 좀 기억이 나십니까? 아, 기억 다 나죠.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부친 용룡자 구슬록자하고 또 동네분 창호 강창호 강창화 또 여기 무기리 부친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또 한 분. 음력 10월 23일 중문 면사무소에서의 총살 이후 일주일 후인 11월 1일 새벽 이번에는 무장대가 염돈 마을에 들이닥쳤다. 집을 불태우고 노인과 부녀자는 물론 어린이까지 무차별 학살한 이 사건으로 고울생 할머니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었다. 이 부사 쪽에 하루방이라도 올래 옛날에 정주먹는 그 지산에 그 폭도들은 이제 들어오라가나 어디로 들어오지는데 이놈 해가는 확 돌아오라니 하루방은 집안틀에 오라가는 겨들지 못하며 있어 찔러보나 그 집은 불칸한 그 불칸 데서 죽음에서 불칸 죽음에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10월 9일 날 10월 9일에 아 보초를 섰던 겁니까? 보초명 말만 그지 들어오라가는 못두게 올려서 막은 거 주게 예. 때가 몇 시쯤에 수가? 1시 새로운 시 새벽 1시 산 사람 몇 명 정도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던 겁니까? 한 30명 오라서. 어, 많은 숫자가 네요. 그전이 헌벌 오라가 쪽에 북두들 예. 오라가 난 죽이질 아니나 예. 그냥 보내난 이 알 쪽에서 너네들 곧든 죽이나 죽이자 했지 왜 곧든 죽 아니면 죽이질 아니냐고 예. 안 죽이면 밀밀 불붙이면 사람을 죽여볼텐 예. 기원한 이젠 아밍이도 죽을 거나 우리 북두들 죽이자 했네 오란 하나 죽이지 못하는 저리 덮는 걸간 죽여 저 골목에 가나 저 어디 홍리 사람 강기와이나 사람 그 심어단 죽여내 요 눈들에 들이치는 것들 돌아가다네 헌명 부작하는 돌아오라는 것들 본 건 다 죽여서 사람 불붙이고 아 그러니까 북도 저 산 사람들이 돌아오라 예, 주창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집을 또 불태워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건 다 죽여서 사람도 그 이유가 뭐가 지네 죽였지 이제 그 강결한 사람을 죽였지 견한 이디오란 두 대를 덜어맸다네 그 사람 거꾸로 덜어맸다네 저 알소낭밭대가 두 사람 있단 끔끔한 찾아가서 그 사람들 그날 저녁 23명이 죽에 예. 이 부상당한 걸로 딱 하나 아 그날 마을 주민이 23명이나 부상당한 어, 부상당하고 들어 죽고 아이들도 죽고 부상당하거나 병원에도 그때 차 어신 때는 차 석 대가 오란 시가 가지고 얘기나 위험한 건 무녀 시가 가고 또 허슬 나선 건 두 번의 시가 세 번의 시가 가서 예. 기어난 그디서들 병원에 갔던도 죽고 이디서도 죽고 저희 도합 23명이나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돌아가진 않아도 스스로 산 사람 믿기만은 그 부상당한 건 23명이라 당시 40가구 정도였던 염돈 마을 음력 11월 1일 새벽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평온했던 염돈 마을의 평화는 깨졌다. 올해 73인 강금자 할머니는 당시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살다가 그 밤에 누웠다모나 막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나. 외치는 소리 나니까 이제 활딱 나와가지고 나도 그 측창 하나 가지고 영 나오니까 여기 오는 사람이 절로 뮤턱에 와 많이. 오니까 겁나가지고 그때 일이
사람 살아났죠. 이 집에 이 밭에 사람 영현 초집 이 안틀에 집헌 서너 거리 현에 살아나신데 막 무서우니까 글로 이래 들어오라. 들어와네 어디 이 집 옆에가 낮이난 뭐 절로 이래 불 이제 밋밋 불로 아불어서 그 집이 그 전에 막 우리 나가기 전에 저 사람들 막 들어오난 이 동네 사람들 17사람이 여기 근무를 해서 밤에 근무하니까 그 폭도 들어오난 그 폭도를 막 타올려가지고 요 삼거리가 그 폭도 하나를 죽여버려. 죽이언 이젠 그 사람 죽이니까 그 사람들은 무서워 안 올라간 거 아니? 올라가가 난 여기 사람은 사람 하나 죽이고래는 하면 막 얼마든지 대항하래. 겸옥 막 외쳐가 난 저디 갔다네 그 사람들 가단 되돌아완. 되돌아완에 차 신장로 이제 요 저 차 퍼는 집이 그 뒤 뭐 저 주막이 하나 있어서 이 상점 뭐 담배도 팔고 그 뒤 사람도 하나 살고 갱인하신 뒤 글로 안에 그 뒤 불 놓고 그 뒤 사람 죽여 불고 글로 이래 오면 그자 밋밋 출불로 안 허나 나도 그 축장하던 나왔다가 무서우니까 요 집 옆이가 낮이난 그루젠 그자 이래 영 나간 불로 안에 나 사는 집도 불 붙여 불고 글로 그래 그자 맞짝 불 붙여 불어. 몇 가구 정도가 집이 불탔습니까? 아, 그때 불탄 것은 뭐 글로 이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열대 가구 다 불었어. 열대 가구. 네. 그때 당시 여기 염돈이 몇 가구 정도가 있었죠? 한 40호 살았지. 40호 중에서 10가구 정도가 10가구 적은 집 범인 10가구 더 돼 있을 거라. 그날 그날 인명표에 뭐 다 돼 본 거지. 그 집 가본 니들은 다 뭔 몰수 해 본 거지. 먹을 거나 입을 거나 뭐 노인네도 죽고 저 아내 애기도 죽고 어멍도 죽고 문득 꺼근에 눈 뒤 들어가네 막 그자 그 자리에서 숨지게 막 죽여버렸죠. 참 죽건 죽든 나와신디 그래도 당하니까 죽을 걸 어떤 사이저신디 그자 고만이 아자 딴 모난 그자 문짝 가불고. 48년 음력 11월 1일 발생한 사건으로 결국 염돈 마을 주민 20여 명이 부상당하고 피해를 입었다. 사건 뒷날 남은 주민들은 일제히 소개했다. 염돈 마을 사건 나흘 후인 11월 5일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월산 마을이었다. 무장대에 의해 김명규의 부친 김경생을 비롯 월산 주민 6명이 희생됐다. 여기 월산동 2차적으로 십격이 음력 11월 5일 날 밤 밝아올 때에 새로 3시경에 들었습니다. 십격이. 그 당시에 사망된 분이 우리 부친 성명은 김경생, 이임덕 씨가 우리 매자고 매형이고 김병환인가 되시는 분하고 약 한 6명 정도 사살됐습니다. 그래서 집이 한 채가 소탕되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부친이 반장으로 일을 했고 그래서 근무를 이 밑에 부락에 나갔다가 그런 그 과정을 당했었죠. 그 당시 그 사살된 근처는 어디 어느 동네? 예, 요 밑에 쪽에서 세 번 당하시고 요쪽에서 두 사람 당하고 이쪽 가다가 두 사람이 사살되십시오. 6명이 사살된 걸로 알고.
죽창으로 무장을 하고 새벽 3시경에 월산마을에 들이닥친 무장대는 김종민의 부친 김봉옥을 납치했다. 저녁 9시경 너자노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발로 그 창문을 쾅하게 차더니 다 일어나라고. 에이, 일어나냐니까 이제 불을 쏴라고. 이렇게 불을 켜니까 아, 남자들만 나오라고 말씀. 그러니까 남자는 아버지하고 저하고밖에 없으니까 이제 누이 동생하고 어머니는 그냥 내버리고 남자들만 나오라고 하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나가니까 나와서 보니까 그냥 그 이 대나무에 그 죽창을 이렇게 해서 그 만든 사람들이 한 아마도 일곱 사람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하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니까 마당에 나가니까 글라고 그 사람 내 뒤에 사고 우리 앞에 사고 해가지고 그냥 가는 게 월산동이라는 그 우리 살던 부락에서 산 쪽으로 아마도 키로수로는 한 1km 정도 조금 더 가면은 진산전이라는 그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가니까 아버지는 저보다 한 5m 전방에 그 세 사람이 뒤에 서서 죽창 들른 사람이 이제 데리고 가고 아버지보다 한 5m 뒤에는 또 한 3명이 또 저를 또 데리고 이렇게 앞뒤에 서서 걸어가는데 그 1km쯤 가니까 저보고 그 우리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죽창 들은 사람이 집에 갈 수 있겠느냐고 1km쯤 올라갔는데 무조건 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랑 집에 가라고 그래서 무조건 집이 전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어머니는 어디 간 아버지는 어디 갔더냐고 하니까 아버지는 그냥 어떤 그 사람들이 데리고 가고 저는 집에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아버지가 그 마지막 이별이었고 49년 한 봄쯤 나니까 그 월평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어디 가서 돌아간 줄 알긴 아느냐고 하니까 모릅니다고 하니까 조금 사태가 끔끔해지고 날이 좀 뜨뜻해지면 아버지 있는 곳을 내가 가르쳐주겠다고. 어때서 우리 아버지 있는 곳을 아느냐고 하니까 그 양반은 영남동에 살다가 영남동이 큰 동네는 큰 동네, 작은 동네 이렇게 해놨는데 큰 동네는 서동네고 작은 동네는 동쪽에 그 하천계태를 보고 작은 동네라고 하는데 사태가 위험해 가니까 큰 동네에서 작은 동으로 그 숨어서 기내려고 수물에 그 11월 5일 날 아침에 큰 동네에서 작은 동네로 가다 보니까 길가에 어떤 사람이 그냥 피투성이가 난장하게 쓰러져서 죽은 사람을 봐주더라고 말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가보니까 그 우리 아버지하고 그 양반은 친히 그전에부터 잘 아는 사이인데 우리 아버지더라고 말씀. 우리 아버지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금방 집에 뛰어가가지고 흙 파는 그 따비를 주어다가 흙 잠깐 떼매땡이를 일러가지고 그냥 흙을 덮어놨다고 가르쳐 주어가지고 무덤이 지금도 거기에 그냥 있습니다. 무장대에게 잡혀간 후 총살당한 김봉옥 외에도 궁산 틸람밭에서 살다가 밤중에 무장대에 의해 마을이 불타게 되자 월산으로 옮겨와 있던 이임춘의 가족도 피해를 입었다.
이임춘의 형 이임득과 외삼촌이 무장대에게 희생된 것이다.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삼을 겪은 이임춘 씨. 참혹한 사삼의 기억은 53년 동안 악몽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우리가 그 들남밭이 살다가요. 밤중에 그 산폭도 들어온 폭도가 붙잡으신디 응은대가 붙잡으신디 모르쪽에 불을 싹 붙잡으니까 우틀에 올라가도 죽을 거, 아래로 와도 죽을 거. 그게 무척 날에 내린다 해가지고 월산동이 우리 오춘의 집이라서다. 오춘의 집이 그 조그마한 초가집인데 방 하나 마루 부엌인데 또 조그마한 집에는 소매는 소간 하나하고 문예편이 방 그 창고같이 지나 우리가 거기서 딱 이틀 밤 자는데 이틀 밤 자서 11월 5일날 아침에 밭에 갈 때인데 아버지가 근데 우리 옷도 안 벗은 게 옷만 입은 잘 때나 아버지가 야 큰일 났죠 저 폭도 들어온 이 운역집 내가 그때 내 운역집이 있었어 내 운역집 불 붙여불고 막고 이 운역집이 와서 이제 다 폭도들 막 들어와시니까 너네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야 되지 큰일 났죠 걔는 이제 형님하고 나하고 손잡고 나는 뒤였으니까 형님은 되고 였고 예. 우리 형님 15세 결혼했었다게 형님은 또 였고 또 키도 크고 나는 그 키 작고 손심은 바로 그 그때가 영 사거리인데 이런 사거리인데 우리가 바로 여긴디 일로 동력밭에 치면 기립죽에 이 사거리에서 이때가 약 한 30m 된디 빌레 이렇게 진디 투영 동력밭 들어가려고 동력밭 들에는 그 덤벌밭이 나네 딱 이때 가니까 그냥 총을 한번 빵 하니까 형님이 어디 맞았으면 진통이 여기 맞았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 밑에 그냥 엎드려 거기서 형님은 여기서 딱 그냥 온 움직거리도 못하고 머리빡이 얻었으시다 일로부터는 이마로부터는 머리빡이 얻어보니까 일로 팍 그냥 온 돌라져 보니까 나는 거기서 그냥 약 한 10m 동력 좌우에 그냥 엎드려 보고 쪽에 엎드려가 여기서 망하고 위에서 불붙 그냥 집이 그냥 네 거리가 불붙어 버렸다. 네 거리 집이 붙가 집은 불을 안 했지에 경하는 동시에 우리 외삼촌이 힘이 상당히 좋았다. 우리 외삼촌이 이제 힘이 좋으니까 일대로 쌉전 건 우리 생각에 또 쌉전한 것 같이 그냥 나간 것 중에 나가니까 그놈들한테 잡혀본 거라. 우리 외삼촌하고 이제 저 도선에 사는 김정민이 아버지하고 걘 잡혀가지고 산폭도들한테 짐을 좀 올라가려니 짐을 싣고 저 지원 올라오다가 그 정민이 아버지는 바로 여기서 죽여불고 그거는 키가 작으니까 걷지 못하니까 죽여불고 우리 외삼촌은 힘도 좋고 난 짐 좀 올라갔다가 7일 날 산에서 죽여버렸다고 그 이제 왜 그것도 7일 날을 죽여본 거 아느냐면 저 서울에 사는 허우행이 부친이라고 그때 토벌 때 지린으로 있어놨다. 그분이 우리하고 좀 일가가 되니까 그 어른이 발각해가지고 우리 오라 그러니까 계속은 언제 죽은 처리도 모를 건디 고봉택이라고 그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불 붙더니 거기서 직사해 불고 이제 또 그게 사건 발생 다음 날 월산 마을 주민들도 속칭 내팟 신흥마을로 소개했다. 다른 마을에 비해 일주 도로변에 위치한 내팟은 갑자기 소개지가 됐지만 내팟이라고 해서 무장대의 공격에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용홍의 본마을인 내팟, 즉 신흥마을 안에는 4.3 당시 희생자의 명단이 적힌 4.3 충의비가 세워져 있다. 염돈이 습격된 지 열흘 만인 음력 11월 11일 이곳 내팟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단인 것이다. 그제 우리 부친이 그 당시에 57세는 요새와 뛰는 경 나이가 늙은 나이도 아닌데 옛날은 57세쯤 되면 상당히 늙고 농장일도 안 하고 그런 정도라고 하시죠. 그런데 사태가 경도인 하니까 그 참 총소리도 팡팡 나고 그
금신 것이 그렇던지고 회에 가니까 집에 있다가 그 원래로 나왔던 모양이라 마시. 마당이 좀 기니까 걘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그냥 창으로 실러 죽여 보니까 거기서 죽은 것좀 마시. 형님은 그때에 저 민보 단장을 해서 마시. 우리 세성님은 민보 단장을 하니까 제일 주목한 거 아닙니까? 게 민보 단장인가 뭐가 화려인 하니까 그때는 화려하면 자기가 슬퍼도 아니할 수도 없고 아니하면 그뒤 주목받고 경쟁하니까 그걸 하니까 제일 최자 주목을 해가지고 죽여본 것 좀 하시. 얼굴 전부 싸고 그런데 와가지고 얼굴 전부 싸고 와서 그래서 저기서 전투가 벌어진 거죠. 이제 싸움을 벌어졌는데 대나무 죽창하고 거기서는 뭘 가져왔는지는 모르되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뭐 상당히 요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삼명제인데 삼명제는 여기 유자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지금은 잘라버려가지고 좀 조금밖에 없는데 거기에 올라가지고 숨어있었죠. 숨어있었고 우리 어머니는 또 우리 동생을 업고 이 나무 밑에 숨어있었건데 그러다가 한참 다투는데 싸우면서 하는데 여기로 사람이 뛰어와. 여기는 여기 밭이 바로 이제 저 여기도 전부 사람 살아난 곳인데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이 집을 그때 당시 두 바퀴 돌았습니다. 두 바퀴 돌 적에는 그때 당시 이제 한이원 씨라고 이운혁 집에 살던 그 청년 단장이라는데 그때 당시는 그래서 두 바퀴 도는데 돌다가 붙이니까 전 그 뒤에서는 세 사람이 따라왔는데 두 사람은 뒤에 따라가고 한 사람은 또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제 3대1로 들어붙은 거죠. 그러다가 할 소리 응 하는 소리가 나더니만 그 창인지 칼 맞았는지 그건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숨고 그래서 한참 뭐 한 20분 정도 격투를 했을까 했는데 조금에서가 저 도성국민학교에서 그 당시 톱을 가려고 청년회원하고 그 협조원들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오다가 총을 쏴보니까 그때는 그런데 도망가 버린 거죠. 우트로 산으로 도망가 버리고 한참 있으니까 끔끔해서 이제 좀 나가 보니 첫째 여기 바로 길에 나가 보니까 이웃 집의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 찔러 보니까 여기 살이 많이 들려져 가지고 숨져 있었고 나간 보니 뭐 사람이 다 걸어져가지 않아요. 부모 찾으려고 손에 피를 묻으면서 제가 찾아보니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숨어 있다가 한참 숨어 있는데 저 이름을 막 부릅니다. 이름을 막 부르길래 가보니 좀 아버지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창자를 이제 이 배뚜랑알로 가서 쫙 찢으니까 배설이 이마에 나오는데 그걸 손으로 안고 있어 누워있습니다. 누워있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 뭐 병원도 없고 가려고 해야 날 세서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대로 좀 거기서 이불 하나 덮어드리고 그래서 거기 있다가 한 5시가 그때 겨울이니까 5시가 좀 넘어가지고 돌아가 버리고 아버지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저 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좀 죽어 있었습니다. 뭐 왈칸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에도 지금은 차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그 우리 구르마 그 쇠구르마 옛날 그 군인 구르마에 그거에 시큰 서귀포 달걀랑 가다 보니까 살 사람도 다 죽어버렸지. 왜 죽어버렸냐면 달걀대가인 가다 보니까 배설이 막 나와본 거라. 나오니까 조금 덜 나온 사람은 뒷날 죽고 많이 나온 사람은 그날 병원에 가기 전이 다 죽었어. 서귀포 병원도 얻었고 뭐 어디 쪼그랗게 하나 있었다고 해가지고 병원에도 못 가면 다 죽었어. 이게 뭐 병원에 가면 하다못해 악화전기라도 하나 발라방 죽었으면 그런 데를 올라질 건데 그냥 돌아가 보니까 그 자식들도 지금
그 말 가라 가면은 저도 그때 돌아가신 분이 우리 위가 더 많았어요. 그자그자 다 붙은 뒤부터 붙은 뒤부터 그 어른들이 죽여요. 그래서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족들을 잃어야 했던 유족의 마음은 그저 안타깝고 비참할 뿐이었다. 응원대가 조금만 빨리 대응했더라면 희생자의 속출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이 마을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그때 용웅이 그때 습격될 때가 여기 응원대가 와니신 때죠. 응원대가 학교에 오라는 주도는 했는데 그 응원대들이 즉각 출동해버렸으면 그런 사실도 오실 건데 그때도 무수하석에 안 해놓으니 총만 그지서 쏘니까 그 뭐 될 수가 있어요. 말제사 그거 끝나서 가거나 뭐. 뒤늦게 출동한 응원대 때문에 무장대로부터 피해가 많았던 용홍마을. 무장대로부터 인명 피해가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응원대의 횡포도 심했다. 더욱이 서북청년단의 고문과 위협은 날이 갈수록 악랄해져 갔고 마을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굴욕과 수모를 참아야만 했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아니고. 사람들 막 고문하고 치조하는 안 했을 거야. 아니요, 그래서 거꾸로 달하면 그 치고로 나가네, 주전지 물고 나가네, 거꾸로 달하면 뭐 코레 짓고 뭐 해주게. 애모한 사람도. 어디? 전부 누이 그디 나한테나 그디 거꾸로 달하면 경찰이다. 오늘 끌리자인 하루방도. 경찰들이. 경찰들이. 낮에 와오네. 낮에. 그 사람들 나타나면은 말할 수가 없지. 참 어디. 장사난 집이고 뭐한 집이고 갑자기 논리 들어가지고 참 행동이 서북청년단은 그때 어떠냐면 정부에서 막 옹호해 준 거죠. 그러니까 지네 뭐 때려놓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도 모르고 없는 사람도 모르고 그저 막 참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경찰관들도 서북 그저 서북청년이행 하면은 참 거세할 정도 경찰관으로 다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 눈에 어떤 게 끌기면은 희생당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그 재수 없는 사람들 죽은 거지 뭐. 끌려다 죽은 사람들도 공산당이 뭐인지 남로당이 뭐인지 무슨 뭐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서 그때 이게 지금은 중산간을 관통하는 넓은 도로가 들어선 월산동. 이곳 출신 임재근 씨는 도벌대에게 조부모님은 물론 일가족 8명을 잃었다.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옆에 있었고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작은 어머니. 얘가 이제 그 애기 둘 남매인데 한 살 두 살인가 있었는데 이제 생존이 있는 상태에서 아들을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올 수도 없고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행을 해갔는데 바로 한 15일 있다가 시체를 중문 천재 그 뭔 천주교 거기서 이제 흙탐방 이런 식으로 된 거를 옷 보고 이제 찾아와서 그때도 함부로 그냥 시체도 못 가져오고 나중에 이제 사람 으로 듣고 해서 이제 가져와서 모시고 우리 부친은 살아가게 된 거는 전기 치신이 뭐니 고통을 엄청나게 받은 것 같아 서귀포 경찰서에서 그래가 어쨌든 이제 무혐의로 풀려나서 이제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는 거고 경찰 식자는
그 당시에 강정 고요이란 분이 있는데 그쪽에 외가 쪽에서 우리 부친이 소식을 들었던가 예래 국민학교에서 처형을 아마 당한 걸로 그 소식이 알고 있어서 그쪽에 어디 봤대 이제 당신은 겉으로는 이쪽이고 저쪽이고 하면서도 시체는 어떻게 감싸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25년 전인가 지금부터 대략 그 정도에 이제 시신을 찾아다가 이빨을 받고 했던 걸 확인돼서 지금 묘소를 만든 셈이죠. 경자 식자는 경자 식자 그분은 하여튼 매시고 또 경자 춘자는 뭐 지금도 행방불명이라 그래 사망 신고는 자택에서 한 걸로 당시 그래 된 셈. 8명이나 되는 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것도 모자라 세월이 지난 후에도 4.3의 고통은 계속됐다. 연주아재에 의해 경찰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큰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긋지긋한 4.3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주를 떠난 작은아버지 또한 지금껏 행방을 모르고 있다. 네, 경찰 대자. 그 제일 작은 아버지인데 당신은 16, 17이었는데 왜 제주도를 떠났느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고 어린 심정에서 여관이나 등등 미군 부대나 해서 어린 시절에 다니다가 한 잔잔한 한 4-5년 있다가 한 20살 때 이 제주도라는 곳을 난 안 살겠다 영영 안 살겠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때려다 죽여버리고 해서 소식을 안 살다 해서 제주 한라산도 보기 싫다 해서 부산 가서 몇 개월 살다가 제주도라는 곳을 영영 머릿속에 지워버리겠다고 해서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그건 사정상 아주 후재 일인데 잔인했던 용흥마을 사람들의 사삼 세월이 흘러 이제는 이끼 낀 팽나무만이 용흥의 사삼을 얘기해주고 있다. 도피자 가족이라는 모함 속에 처형당한 임재근의 가족. 하지만 용흥마을에는 산에 가담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대부분 순박한 양민들이었다. 이념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순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살기 위해 숨었고 피신은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선택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 요새 말하면은 어느 편을 들었다 뭐 했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참 이쪽에선 점점 강하게 나가가고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 이쪽에 그 응원대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인데 참 그 당시에는 양발도 하시는 맨발에 참것을 하면서 얼마나 혹독하게 참 취급을 했는데 요새 사람들은 참 알고 영리하니까 한데 옛날은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경찰이나 군인이나 그 당하면은 말을 제대로 못하거든 덜 떨어서 그러면 말 제대로 대답 못한 사람은 때려다가 그 거세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명단이 어디서 뭐 해서 잡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죄인 영영 데려다가 추주해 가면은 매 장군이 어디서 막 좀 거세게 하면은 그저 헛소리로 또 회근에 죽는 사람도 있고 현재 제주도의회에 신고된 용흥마을의 4.3 피해자는 60여 명. 그중 행방불명인이 10여 명이나 된다. 당시 월산동에 살았던 김종민의 형 김옥민도 음력 10월 28일경 토벌대에게 잡혀간 후 지금껏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모르고 있다. 그
손 묶고 서울의 사람들 이렇게 손 묶은 것을 딱딱 풀면서 군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당신을 죽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고 하면서 이 보검지에 수첩을 나타내 가지고 뭐 글을 박박 써서 그 서울의 사람에게 한 장 딱 찔러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후에 한번 사태가 안정돼서 사라지거든 우리 한번 만납시다고 나는 고향이 서울이다고 군인이 예, 내가 공포탄을 막 죽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예, 공포탄을 쏘거들란 그냥 당신의 뛰고 싶으면 그냥 막 뛰라고 그래서 이젠 이거 뭐 진정으로 들어지진 않아도 역시 그 손 묶은 것을 끌어주고 공포탕을 빵빵 쏘으면서 뛰라고 하니까 그냥 뛰다 보니까 이제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당신의 집에 찾아와서 이제 사라지니까 그 안부를 전화해 왔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 것 같으냐 하니까 소식에 의하면은 그 뒷날 첫 그 동쪽에 큰 설로롬이라고 하는 오름이 있는데 거기서 수십 명을 집단적으로 모여놔가지고 학살을 시켰다는 그런 그 소문이 좀 들린 뿐이지 어디 가서 죽고 산 것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바로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아버지가 형제가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다. 아무리 잊어버리려 애를 써도 53년이 지난 지금에도 참혹한 기억은 떨어지지 않고 악몽처럼 용흥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다. 갑자기 용흥에 들이닥친 무장대. 하지만 응원대의 대응은 너무나 늦었다. 그러기에 희생은 클 수밖에 없었다. 48년 음력 11월 1일 무장대 염돈마을 습격에 이어 11월 5일 월산마을, 11월 11일 내판마을 습격으로 60여 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야 했던 용흥 사람들. 지금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운양천만이 하늘마저 불지르듯 높이에 솟아올랐던 4.3의 불길을 기억할 뿐이다.